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들깨 보관법과 그리고 활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들깨를 제가 1kg 샀거든요. 들깨는 이렇게 수확하는 과정에서 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씻어서 흙을 빼내줘야 되거든요. 물에 뜨는 거는 드시면 되고요. 밑에 가라앉는 거는 흙이거든요. 버리신 거. 이렇게 몇 번을 씻어주는데요. 볼이 많죠. 돌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씻어줍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돌이거든요. 한 10번쯤 씻었거든요. 이제 돌이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바구니에다가 보자기를 깔고요. 4시간 이상 이렇게 물기를 빼면은요. 위는 벌써 이렇게 뽀송뽀송해지고 아래쪽에는 또 아직 축축합니다. 베란다 같은 데 말리셔도 되고요. 겨울에는 볼로 들어놓은 방바닥에 이렇게 놔두셔도 잘 마릅니다. 이틀 동안 말렸거든요. 자, 이제 다 말랐거든요. 요거는 그냥 볶지 않고 그냥 이대로 생으로 드셔도 돼요. 고소해요. 해 드실 때도 그냥 이대로 드시면 굳이 볶지 않고 바로 들깨 강정 하시면 됩니다. 통깨랑 섞어서 통깨 들깨 강정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들깨 강정. 혹시 볶고 싶으면 살짝만 볶으시면 돼요. 이걸 색깔이 진해서 볶아도 표시가 잘 안 나서 잘못하면 태우시거든요. 그래서 볶으실 때는 살짝만 볶으시고요. 그냥 이대로 요리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기를 빼신 다음에요. 밀봉을 잘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냉동실에 넣으셔도 되는데요. 특히 냉동실까지는 안 넣으셔도 냉장실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1년 내내 꺼내서 드실 만큼만 꺼내서 갈아서 쓰시면 됩니다. 활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믹서기를 넣고 이렇게 갈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런 집집마다 믹서기 없을 때는 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자, 이게 분막이라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분막이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죽 굳을 때 살도 갈고요. 이런 깨도 갈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넣고 이걸 가는데요. 이렇게 갈면서 물을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갈으시면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걸로 갈아서 썼습니다. 혹시 이게 있으시면 이걸로 하시면 돼요. 믹서기 있으니까 믹서기에 쓰겠습니다. 한 컵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물을 넣습니다. 믹서기 넣고 이제 가시면 돼요. 국물 내는 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껍질이 좀 더 많이 걸러지고요. 들깨 걸러는 물입니다. 뭐 들깨 오리탕, 뭐 들깨가 들어가는 모든 국은 이걸로 다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멸치 육수나 뭐 다시마 육수, 뭐 육수 내놓으신 거 이제 섞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채소입니다. 양파 껍질이나 야채 같은 거 넣고 따린 채소거든요. 무채소 넣는 거 오늘은 들깨 무국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파도 좀 넣고 물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무가 이제 푹 익었습니다. 10분 더 끓였거든요. 국물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저는 국물이 너무 많이 줄어서 물을 좀 더 넣었고요. 여기다가 간장, 뭐 참치액 뭐든지 넣을 수 있는 거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간장으로 이게 홍게가 들어간 맛간장이라는 건데요. 이게 국간장처럼 좀 감칠맛도 나고 맛있길래 넣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좀 감칠맛 나고 맛있더라고요. 자, 한 개만 넣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는 이거 무 들깨국이 있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바로 넣고는 막 저으면 안 됩니다. 국물이 탁해지거든요. 이렇게 계란이 익을 동안 기다려 주시면 돼요. 계란이 다 익으면요. 이렇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보송하게 물기를 완전히 빼야 됩니다. 다 말랐거든요.